대체 누가 지붕 위에서 이리도 난리법석인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공장 지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옆 건물 옥상. 그런데 아무리 눈이 빠지게 살펴봐도 어찌된 건지 개미 한 마리 보이질 않는다. 아마 저 통에 들어갔을 거예요. 통에? 눈치 빠른 녀석이 한 발 앞서 저 통 안에 몸을 숨겼을 것이라는 것. 일단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잠시 후 통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 녀석의 정체는? 어머나,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개? 난데없이 지붕 위에 개가 웬 말? 쟤 왜 저기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통은 이제 피하라고 저기 우리 아들이 갖다 놨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황당한 웃음 절로 터지게 하는 해괴한 광경. 아니, 쟤 뉘집게인데 저기서 저러고 있대요, 그래? 저 우리 집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붕이 저 소리가 나니까 그 여기 뒷집 저 아저씨가 얘기를 하더라고. 지붕에 개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지붕에 뿅 나타난 개 한 마리. 이름은 급한 대로 흰둥이라고 붙였단다. 예, 너 대체 남의 지붕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니? 통에서 나오더니만 지붕 위를 제 집 안방마냥 헐벅이 시작하는 흰둥이. 어떻게 올라갔죠? 제일 전망 좋은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잠시 명상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반대편 쪽으로 와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자리가 영 불편한지 편안한 자리를 찾아 또다시 이동. 그리곤 달콤한 낮잠 타임이 이어지는데 아유, 지붕 위에서 팔자 한번 늘어졌다. 한잠 잔 뒤 이제 슬슬 내려오려나 했더니 아래래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이번에 사람 구경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일일이 쫓아다니며 참견이란 참견은 다 하고 다니는데 밥을 올려줘야겠어요. 그리고는 또 통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2주 3주 됐나요 지금? 세상에 그렇게 오래됐어요? 녀석이 이렇게 지붕 위에서 별난 생활을 시작한 지도 무려 20여일이 지났다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곳에 올라와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초복대. 초복대? 응. 그거 잡아가려고 아마 하다가 저는 도망와서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생각에. 사람에게 쫓겨 도망치듯 올라온 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만 해보는 상황.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지붕이랑 연결돼 있는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응, 내려가라고. 사다리는? 응, 내려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안 내려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다리가 없었다는 것. 그럼 흰둥이가 점프를 해서 올라갔다는 말씀? 땅에서 지붕까지의 높이를 재보니 무려 1m88. 이건 불가능하죠. 성인 남자의 평균 키보다도 높은 지붕에 제자리 뛰기로 수직 이동을 했을 리는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녀석이 딛고 오를 만한 게 없었다. 그나마 의심 가는 곳이 있다면 저거를 밟고 이렇게 뛰어 올라간 것 같아요. 저 검은 상자를 밟고 지붕 위로 이동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에 도달하기까지가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 한눈에 보기에도 담과 벽 사이가 꽤 멀어 보이는데 또 여기로 가려면 뭐 이쪽으로 밟고 뛰든가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뛰기에는 너무 녀석이 점프를 해야 하는 거리는 거의 1m에 가까운 길이. 하지만 이 얇은 담벼락을 딛고 어렵사리 1m를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도움 닫기조차 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높이 점프에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의문이에요. 얘가 어떻게 이걸 뛰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일째 지붕이라는 섬에 스스로 고립돼 있는 녀석. 보기에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다가가도 경계 주의보 활동. 절대 접근을 허락치 않는다. 제자리에서 뛰어야 그럼 그냥 올라가서 그렇죠. 잡으면 안 돼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안에는 지금 나무로 돼 있고 스레트로 덮어놔가지고 네. 지금 올라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 지어진 지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얇은 슬레이트 지붕은 이미 잔뜩 낡고 부식된 상태. 이렇다 보니 많이 됐네요. 녀석이 사뿐사뿐 걸어도 안에서는 거의 천둥소리 수준. 그때마다 직원들